인터넷 방송을 하면 유료 후원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이 엄청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풍선을 선물한 시청자 측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프로게이머 출신 인터넷 방송인은 방송을 하면서 고액 별풍선 무려 1억 2천만 원 상당을 받게 돼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별풍선을 선물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었어요. 고액의 별풍선을 선물한 열혈 시청자의 부모가 환불을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해당 채널의 시청자인 아들은 군 생활 중 괴롭힘으로 조울증이 생겨 치료 중이며 병이 심해지면 돈을 엄청나게 쓰는 증상이 있는데 심신미약으로 정상적 판단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는데요. 이 고액의 별풍선은 부모 몰래 전액 대출로 마련한 것이었고요. 현재 이자조차 갚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이 일로 별풍선을 선물한 아들도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피우기도 하고요. 이 대출받은 곳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신용카드도 정지된 상태라고 해요. 이미 경찰서에서 도움을 청한 결과 인터넷 방송인에게 환불을 요청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후원 별풍선은 돌려주라고 한 판례가 있으니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후원받은 별풍선을 환불해주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런 특별한 상황의 돈은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 반면 후원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해주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면서 대기가 깨끗해지는데요. 진짜 강우가 아닌 가짜비를 내려 공기 오염도를 낮추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중국에서 실제로 한 일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지난 7월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서 맑은 하늘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걸 구름씨 심기 작업이라고 하는데 요오드화 은 같은 작은 입자들을 구름에 더해서 물방울을 뭉치게 만들고 강수 확률을 높이는 날씨 변형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2시간가량 로켓을 쏘아 올려서 구름씨를 심었고요. 주변 주민들은 로켓 발사 소음이 천둥 소리처럼 시끄럽고 마치 전쟁터 같았는데 이후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렸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부터는 중요한 행사 때 날씨를 바꾸기 위해서 이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이후 2014년 APEC 정상회의, 중국의 국경절 등에 인공 강우를 내리게 했어요. 이렇게 인공비를 뿌려서 맑은 하늘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 지역의 날씨를 조작하면 다른 지역의 날씨가 교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인공적인 날씨 변화는 한 나라의 관심사, 환경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마치 날씨가 무기가 돼버린 모습인데요. 무엇이든 자연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면 부작용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날씨를 조작하기 이전에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새로운 규정이나 국제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이 소식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